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에서만 7천 명의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잃었는데 최저임금과 금리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2억 원을 들여 광주 도심에 음식점을 연 44살 김모 씨. 지난 여름 이후 300만 원의 월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손님이 줄면서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작년에 한 달 보면 20건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건, 두 건 이런 식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지금. 불황이 길어지면서 대부분 빚을 내 가게를 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평균 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는 올 들어 7천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자영업자 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폐업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발생액도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늡니다. 이달 말에 이어 내년에도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인상이 된다면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7 내지 10% 정도, 특히 생계형의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된 장기 불황에 향후 금리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